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페이지 46에서 49페이지에 있는 인구 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인구 이동이 일어났으며 이런 인구 이동이 끼친 역사적인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아시아 인구 이동의 원인입니다. 먼저 이두 가지 요인으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환경적인 이런 요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가 갑자기 변동이 되는 변화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한다 이런 예시를 들수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6의 자료 2를 보면 기후 변동이라 해가지고 꽃과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리고 진대와 남북쪽 이래 중국의 기온 변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평소 때보다 또 평균적으로 날씨가 추우면 이런 북방민족들이 밑으로 남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하면 어느 정도 중국에서 평화로운 역사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동이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될수 있으며, 또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피해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고, 또 어느 지역이 인구 증가했을 때 이런 포화된 인구를 이제 피해서 사람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에는 식량이 더 부족해지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개간지가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도 인구 이동이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이 정치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정치적 요인. 그다음에 정치 집단 간에 또 정신 집단 내에서 서로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갈등이 따라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다른 민족,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난다든지 아니면 또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서 인구가 이동이 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볼수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인구 이동의 역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런 북방민족의 이동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요 후한 시대까지 먼저 배우게 되었고, 후한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위나라의 조비가 이제 선양, 즉 황제의 이런 자리를 물려받게 되면서 위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거든요. 요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고 좋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했던 바로 삼국지 시대가 후한 말기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비, 관우, 장비, 뭐 조조, 송건 이렇게 시대가 후한 시대인데, 어쨌든 위나라가 후한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위나라를 좀 정통으로 보는 이런 역사적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더 있고요. 근데 이런 조씨 집안의 위나라를 당시 사마씨가 멸망을 시키고 진나라를 드디어 세우게 되거든요. 요 시대를 서진이라고 하는데, 당시 사마염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무제가 장안에 수도를 두고 건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진나라도 당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당시 왕자들, 즉 자기의 혈연적인 관계들한테 분봉, 즉 봉건제를 시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하지만 봉건제의 가장 큰 약점은 언제든지 제후가 그 자신의 분봉받은 지역에서 자치를 하고 세습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나라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팔왕자의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혼란한 틈을 뜯다가지고 드디어 이런 북방민족들이 자기의 이제 힘을 믿고 반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흉노라고 하는 세력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런가? 전환 시기에 이 한무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흉노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지만 쇠퇴를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씩 쪼갈라지고 내분을 겪다가 후한 광무제 때는 아예 남흉노와 북흉노로 이제 갈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흉노가 후한 광무제에게 이제 항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방민족이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중국의 역사 속에서 용병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서진 시대 요 팔왕자의 난이었던 이런 내분 속에서 이런 북방민족들이 용병으로 크게 활약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서진의 내분과 유약함을 알아본 당시 유연이라고 하는 흉노족이
영가의 날을 읽게 되면서 이제 5호 16국의 시대가 이제 304년에 일어나게 되거든요. 5호라는 말은 이제 다섯 종족의 오랑캐라 해서 흉노, 선비, 저, 갈, 강족이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16개의 국가가 이제 화북지대 이런 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5호 16국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당시 한족의 서진은 이런 북방민족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대를 동진이라고 하고 수도 장안에서 건강, 현재 난징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가지 정치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인구 이동이 큰 역사의 흐름을 바꿔넣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동진의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좀 후진적이었던 강남 지방이 조금씩 개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당시 한족들의 이런 기술력, 토목공사 이런 걸 실시함으로써 당시 강남의 변홍사라든지 강남의 시스템들을 더욱더 올려버리는 강남 개발의 시작점이 바로 이 동진의 시대로 볼 수도 있고 동진이 이어져가지고 송, 제, 양, 진 이렇게 남조가 이루어지고 5호 16국의 혼란한 시기 속에서 439년에 이제 선비족의 부귀가 이제 북조를 통일하게 되고 이 시대를 이제 남북조 시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말해서 위진남북조 이렇게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동아시아의 인구이동의 원인과 이렇게 인구이동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흐름을 그래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와 한반도의 인구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이동의 원인에는 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전쟁과 뭐 반란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인구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요 교과서에 나타나듯이 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큰 변도가 이제 변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당시 전환의 혼란한 틈을 좀 틈타가지고 위만이 우리나라 고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요 위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런 위만의 인구 이동 그리고 이런 준왕이 당시 목숨을 이제 부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한 번 더 남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인구 이동의 모습들이 전쟁과 반란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국가의 멸망입니다. 국가의 멸망에 따라서 이런 인구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시 한 무제의 공격을 받고 기원전 108년에 우리나라였던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이런 고조선의 유민들이 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 무제의 공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 사군이 설치됐거든요. 그 한 사군 중에 하나였던 이 낭랑이 고구려 미천왕의 공격을 받고 313년에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낭랑의 유민 세력들이 백제로 내려가가지고 당시 백제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인구 이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몽 그리고 온조와 비유라고 했었거든요. 당시 고구려의 최고 시조였던 이 고주몽이 당시 부여에서 대소왕과의 이런 정치 다툼 속에서 조금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구려 지역 으로 내려가지고 고구려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온조와 비류가 당시 유리왕의 이런 권력 강화 속에서 그 위험을 피하고자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백제가 온조에 의해서 크게 발전하는 그런 인구 이동의 모습들이 전쟁과 반란, 국가의 멸망,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라는 요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페이지 48페이지의 자료 5번을 보면 만주와 한반도의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예시들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만주 한반도를 봤다면 이제 일본의 인구 이동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구 이동은 요 도레인의 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도레인 또는 도웨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레인의 이동들은 여기 야마타이국이라든지 요때뿐만 아니라 야요이시대 때부터 훨씬 그 이전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건너가고 건너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당시 한반도와 일본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도레인들의 이동이 이제 많은 일본의 발전을 가져주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야마타이국이 조금씩 당시 발전을 하고 야마타이국의 히미코왕이 당시 여기 위나라한테서 친위외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말 4세기 초쯤에 또 야마토 정권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다이카 개신까지 쭉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인구 이동의 원인과 그 결과가 이렇게 동아시아 또는 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봤습니다. 이렇게 모습들을 잘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뭐 자료 6권에 뭐 야마타이국의 위치 논쟁에서 규슈설이 있고 수도 부근에 요 기나이설로 있다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49페이지에 기후 변동과 인구 이동 집중 탐구 이 자료들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북위의 효문제 그리고 요기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정규 수업 시간 때 즐겁고 재밌는 활동형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